처음에 봤어.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지산CC에 KPGA 2승의 주인공 서영석 프로와 그리고 예쁜 도영애님와 함께 라운드를 하러 나왔습니다. 저기 지금 형석, 저희 형석이에요. 아, 네. 꽃미남이죠. 2017년 DGB 대구 경북 오픈 챔피언십과 작년에 KB 리브 금융그룹 뭐였죠? 제가 외우려고 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KPGA 통산 2승을 기록하고 있는 KPGA 서영석 프로님입니다. 저보다 한 살이 많고요. 도영애 언니는 두 살이 많은. 제가 네. 누나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놀리고 있어요. 괴롭힌다. 네, 저기 이렇게 귀여운 저희 아카데미 동생들도 있습니다. 가연이와 예인이입니다. 지금 여기 골프에 대한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근데 내가 골프에 대한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학생 네. 학생 타입 뭐 고치고 있는 게 있으세요? 도영 프로님? 아니요, 저는 제가 네. 감으로 치고 있어요. 요즘 너무 잘 맞아가지고. 오, 자신감이 넘치는데요. 지금 저희 여자 KLPGA 정규투어 시드전이 한 2주 앞으로 다가왔죠. 네, 정규투어 시드전에 출전하는 각오는? 네. 일단 퍼터만 잘 되면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샷이 워낙 좋으시죠? 아, 샷이 좋은 게 네. 아니라 쪽바로만 가요. 그쵸. 그러면 문제 없네요. 쪽바로만 가고 같이 치니까 네. 샷이 워낙 좋으시던데요. 또 아파가지고 네. 오른손은 안 쓰다 보니까 좀 네. 방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떤 식으로 스윙하려고 생각하셨나요? 손목이 아픈 이후에? 손목이 안 좋아서 여기 네. 밑에서 손장난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약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돌아요. 진짜. 그냥 몸통 스윙 느낌으로 네.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요? 네. 그냥 네.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좀 이렇게 친다 그래야 되나? 네. 좀 큰 근육으로 네. 쓰니까 확실히 진짜 똑바로 가. 아니야, 진짜 이거 네. 진짜 아무도 몰라. 편하게 몰라. 하시면 돼요. 저 조회수 많이 안 나와요 요새. 영상 열심히 안 올려서. 어디 갔지? 잘 갔어요. 잘 갔나요? 굿샷! 확실히 너 옛날에 나가셨다고 좋아졌다. 너무 예쁘게 나왔다. 오빠 저 여기 서 있어도 돼요? 괜찮아. 오, 역시 우승자의 멘탈은 다르네요. 지금 여자한테 이렇게 관심 많이 받고 있다니까? 지금 형석이 오빠 청일점이거든요. 처음이에요. 혼자 4명 왔는데 처음이에요. 야, 그 와우. 이상한 페이드도 안 나네. 어디 갔을까요, 공이? 야, 너 멋있다. 그래? 역시 공 잘 치는 프로님은 멋있네요. 요새 뭐 스윙 고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 요즘 네, 스윙 고치고 제가 몸을 많이 써가지고 네. 좀 몸을 잡고 약간 상체로 치는 느낌. 아, 몸을 잡고 상체로 치는 느낌은 뭐죠? 그러니까 제가 네. 백스윙 때 네. 그러니까 몸을 많이 쓰니까 스윙 이제 탑이 크로스가 돼가지고 네. 이제 반대로 이걸 돌리면 이제 푸시가 나와서 아, 네. 크로스가 안 되게 조금 어깨 턴을 좀 잘 되게 하면서 좀 바로 맞을 수 있게. 아, 그렇군요. 네, 네 공유 감사합니다. 내가 네. 말 잘했나? 언니 네. 모자이크 처리죠. 이 남자가 내가 네. 아 너무 키가 커서 싫어요 이러면은 막 솔직히 막 여자들은 막 되게 당황할 거 아니야. 네. 아유 언니 뭐라는 줄 알아?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래. 아, 아직 키가 큰 여자의 매력을 모르시나 봐요. 아, 얼마나 매력인지 아세요? 이런 와, 멋있다. 완전 멋있지? 와, 진짜 멋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해. 자기를 사랑한다. 대부분 약간 여자는 키 큰 거 별로 안 좋아. 너무 큰 사람들. 그치, 왜냐면 잘... 내가 좋아하는 근데, 만약 사람이 그치. 막 만약 키가 네. 75야. 그러면은. 그치. 아리비언니는 근데 키 큰 거에 대해서 콤플렉스 없지 않아요? 전혀. 아니면 그 자기만의. 엄청 그냥... 사랑하잖아. 프라이드가. 어, 프라이드가. 아, 근데 멋있어요, 진짜. 맞아요, 네. 진짜. 진짜 좋은 말 많아. 아, 나 어머니 좋아해. 저도요. 괜찮네. 괜찮은데? 그렇지, 저 정도면. 나 저 정도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땡큐.
아니야? 아, 그냥 똑같이 쳐요. 아, 계속? 되게 세게 친다. 부럽다. 코스나우 좀 세진 것 같아. 왜냐면은 저희 남자들은 브라운 더 세게 쳐요. 그래도 잘 치니까. 근데 멋있다. 멀리 똑바로 치면 유리하죠 확실히. 맞아. 그게 원래 스윙이 잡히면 휙 돌아가는 게 있는데 레이저는 어렵게 하는 거 같아. 너무 내 손이 되게 여성상이지. 손이 되게 뭐예요? 어때요? 인사,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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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뭐야 이 손이? 왜요 왜요? 누가 막 연습 안 한다. 아니 손이 진짜 엄청 부드러워고요. 봐봐, 딱 봐봐 그냥. 아, 손이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야, 너 손 되게 예쁘다. 케이크지 우승자 손이 어떻게 이렇게 예뻐? 신이 나에게 진짜 손만 손에 몰빵했어 내가. 아 너무 웃기다 이 멘트. 손으로 몰빵했다. 왜 그런 거 어깨 넓잖아. 오빠 키도 크신 거잖아요. 178이면 그렇죠. 뭐라고? 멘탈에 타격이 올 것 같아. 이미 지금 형석이 오빠 지금 야, 집에 가서 막 거울 보면서 아 내가 좀 잘생겼지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해요. 왜 그런 거 안 해? 야, 지금 해. 형석이 오빠 지금 약간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 것 같아. 야, 왜 너 멋있어. 왜 오빠 자신감을 가져요. 아, 나 멘탈 깨질 것 같아. 이미 깨진 지 오래죠, 솔직히 오빠. 그쵸? 멘탈 깨졌어. 아, 힘들어, 지금. 지금 약간 챔피언스보다 더 힘든 상태인 것 같아. 기가 빨린 것 같아. 아, 너네도 그런 게 있구나. 막, 분식 먹을 순 없잖아, 솔직히. 근데 막, 신화 달고, 막, 분식. 분식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시합 경기 얘기를 하다가, 최영석 오빠가 명언을 했어요. 시합 때. 백반 먹을 순 없잖아요. 고기 먹어야죠.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먹고 살자고 네. 하는 건데 형석이가 네, 고기 사는데요. 내기콜? 좋아요 좋아요. 나 레이디스 치킨. 네. 나 레이디야. 어 누가 이렇게 잘 붙였는데. 야 이거 뭐라는 줄 알아? 뭐래? 한 다리 걷고 레이디에서 친대. 출발 시킬게요. 이게 오 나이스. 몇 별이야? 어떻게? 열고 열었잖아. 열고 좀 세게. 어 너 잘했네. 오빠 치는 거 한번 보실까요? 부담되는데 못 보지? 오 팔로우를 짧게 끊어주신 거죠? 네 역결이니까 네. 끊어야지 이제 스윙 크기는 좀 많이 크게 하시죠? 백스윙을 좀 크게 하고 네. 좀 끊는 느낌. 아 네네 역결에서는 아무래도 채를 좀 열어야 채가 잘 빠져나가죠? 네 역결에서는 네. 이제 아무래도 채가 걸리니까 네. 백스윙 크게 하고 끊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공 좀 떴다가 좀 아 맞아요 네 힘일 수 없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이 역결에서의 어프로치 정말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솔직히 맞아요. 프로들도 싫어하죠. 프로들도 이제 너무 일정하지가 싫죠. 않으니까 어떻게 갈 거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네 거리감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맞아요 역결이. 스핀 양도 다르고 스핀도 풀리고 네. 이제 하니까 역결이 어려워요. 네 일단 공을 그리로 보내면 안 되는데 잘 쳐도 꼭 역결에 그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야속하죠. 뭐 맞아요 잘 보낸다고 보내는 게 아니니까 네 차영석 프로님도 막 시합 때 정말 잘 쳤는데 막 디봇에 빠져서 그렇죠.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좀 네, 있죠. 많죠. 잘 쳤는데 뭐 디봇 들어가면 계속 화나는데 맞아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네, 네 받아들이고 쳐야죠. 여러분 이 개막에 뭐, 기억하시나요? 야옹인 같은 어 이 개막에 저 겨울 때 썼잖아요. 맞아요. 그 아리미 언니와 함께했던 라운드 때 썼던 개막입니다. 시간 되면 한번 봐주세요. 아, 그 네. 채널 이름이 스타트업 골프. 스타트업. 한, 네. 한글로 쳐도. 아 그냥 박진성 골프라고 아, 쳐도 나와요. 박진성 골프. 골프. 그게 더 편하죠. 무슨 얘기할까? 어 그러게요. 전혀?
다음 주에. 어 좋아요 좋아요. 시합 너 시합 언제야? 저 다음 주에 끝나요. 어. 다음 주 끝이야? 근데 우리가 시합이야. 아 좋겠다. 다음 주에 끝나서. 자 시즌 끝나고 먹기로 하죠. 아 네네. 제가 진짜 지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쳐봅시다. 제가 형석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 열심히 쳐봐요. 어 찍어줄게. 스윙 잘 찍어주는 착한 누나라고 자꾸 자칭. 아 스윙 잘 찍어주는 예쁜 누나로 갑니다. 네. 말렸어. 아 왜? 야 이거 광각으로 해줄게. 이거 작게는 안 나온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도현이 옷 입어본 거예요? 아, 한번 입어봤어요. 티셔츠 어떤가? 아니 한 번만 다시 입어보면 안 돼요? 한 번만. 아,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번만요. 안 돼요. 이거 또 입. 아니 너무 착해. 나도 봤는데 너무 귀여우셨어. 좀 주민해봐. 주민. 아 텔레멘트에 욕 먹을 것 같은데. 네. 야 근데 맞긴 맞네. 오빠 모자랑 깔맞춤인 것 같아요. 아 누나가 큰 건가? 누나가 큰 거네. 아. 와 안 빠져. 맞아 나네. 따뜻해. 야 너가 한번 입고 나니까 따뜻하다. 따뜻해. 야 맞는 게 더 충격적이야. 누나가 다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는 누나. 아 도영이 님이 이래서 진짜 쿨하다니까요 진짜. 신기하네 누나. 왜? 진짜 뚱뚱해? 약간 날씬하겠지. 언제 나보고 날씬하다고 했어 바보야. 아 자기 자신을 예쁜 거라. 내가 언제 야 예쁜 거랑 날씬하다고 하면 다른 거랑 의미가 다른 거야. 나 못생겼어? 그럼 예쁜 거지. 내가 못생겼냐고. 나 내릴 거야 그냥. 아 너무 웃겨. 여러분, 네 프로들이라고 다를 거 야, 없어요. 이렇게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 라운드를 합니다. 네, 네 지금 도영이 언니가 큰 티셔츠 실수로 해서 공이 상당히 많이 짧았습니다. 핀은 여기 있고. 아 언니가 저희 맛있는 거 사주고 싶나 봐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선두야. 네. 나 왜 안 똑바로 안 가길 바라는 거 아니야? 은근히 바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나왔나 했지. 아, 네. 잘 나왔습니다. 첫 우승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첫 우승할 때는 되게 실감이 안 나고요. 그날 잠을 못 잤는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첫 우승할 때. 그 전날에 선두셨나요? 아니면? 그 전날 2등이었어요. 네. 아 메타 차이였죠? 한타 차였는데. 네. 네. 오 역전 우승이었네요. 네. 근데 꿈자리가 좋아가지고. 오 네. 그럼 무슨 꿈을 꾸셨었어요? 그냥 약간 우승하는 꿈을 꿨는데 진짜 우승할 줄 몰랐는데. 우와 너무 신기하다. 네. 아, 어떡해. 너무 가까이 찍었다. 이거 편집해야겠다. 아니 렌즈를 너무 멀리 있어서 큰 걸로 했는데 언니 얼굴만 나왔어요. 달과 함께하고 있는 골프. 진짜. 샵할 때 스윙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한두 가지는 하려고 해요. 한두 가지? 왜냐면은
아예 안 하고 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모든 프로들이 딱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딱 생각하고 치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일 안 좋은 습관을 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그걸 이제 연습러닝 네. 때 해보고 이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네. 이제 좀 이게 많이 불편하면 안 네. 하려고 하죠. 아. 다른 걸 뭐 네. 리듬을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뭐 습관 그런 거 네.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좋아서 네. 아예 사실 아예 안 하고 칠 수는 없는 거고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가지 생각하고 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리듬부터 생각하지. 리듬 제일 중요해요. 저는 리듬도 그런데 타이밍을 더 많이 생각해요. 타이밍 그러니까 리듬 똑같은 말이긴 한데 뭐 각 리듬 사실 뭐 하나 둘 생각 안 하고 치니까 맞아 그 생각은 안 해요. 네, 타이밍 느낌? 아 몸 어떤 거부터 먼저 써야 되는지 네 그런 걸로 그러니까요. 아, 아까워. 나이스. 그럼 토탈 원오버죠? 네. 지금 둘 합쳐서 도영이님 버디펏입니다. 들어가나요? 오 나이스! 진짜 늘려고 한 게 아니야. 역시. 아니 지금 예인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갑자기 촬영이 중단됐는데 도영이 언니가 지금 짧은 퍼스를 남겨놓은 예인이에게 예인아 그거 넣으면 언니가 뽀뽀해줄게 이랬는데 예인이가 그걸 뺐어요. 형석이 오빠가 연기했다고 했네요. 일부러 안 넣은 거지 예인아. 그치? 아 맞아. 지금 달이 더 밝아졌어요. 저기 보이시나요? 네 오늘 하루의 연습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가연이 오늘도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소영석 행복했네. 누나 올해 겨울에 결혼해. 아 누나가 있으세요? 네 누나 있어요. 누나는 어때? 뭐 하죠? 지금 카페 운영해요. 우와 진짜요? 여기 홍보하셔도 돼요. 카페 아. 홍보하셔도 돼요. 여기 이거 뭐 공중파 방송도 아니고 개인 방송이니까.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